되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유를 불문하고 미친 듯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또 맞아. 예.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과감히 학교를 그만두고 춤추는데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 연습실에서는 이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연습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1시간 쉬고 12시부터 첫차 뜰 때까지 또 연습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웠지만 하고 싶은 것을 하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춤만 추다 2002년도 제가 19살이라는 나이에 영국 UK비보이 챔피언십 세계대회 출전해서 네. 대한민국 최초로 당당히 우승을 드디어. 차지했습니다. 야. 이 우승을 네. 하고 돌아오니 이 마음고생이 심하셨던 저희 어머니도 네. 조금씩 주변에 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춤만 췄고 이 노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제게 좋은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네. 세계대회에서 수없이 많이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거든요. 이 제게는 몇 가지 꿈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동안 저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셨던 저희 어머님께 편안한 보금자리를 하나 꼭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중학교 때 친구들과 이 지하철에서 연습을 하는데 아이의 손을 붙잡고 지나가시던 아주머니랑 제가 이렇게 눈이 마주쳤어요. 네. 근데 그때 그 아주머니가 아이의 눈을 이렇게 가리시더라고요. 넌 저렇게 되면 안 돼? 라는 거였겠죠? 그때 상황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네. 저는 제 춤이 이 사람들의 선입견을 벗어나서 좀 더 예술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럼. 그리고 이제 행실도 더 바르게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오늘도 되새깁니다. 내가 좋아한다면 이 이유를 불문하고 미친 듯이 노력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제 춤이 예술로 인정받도록 미친 듯이 노력할 겁니다. 네.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야, 근데 춤춘다고 중학교 때요? 네. 학교 그만 만약에 그 저 황계수 씨 8살 아들이 나중에 커서 춤춘다고 학교 그만 일단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야 돼요. 아니 근데 아들이 엄마가 걱정이 됐지만 아들이 정말 열심히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아니, 정신적으로는 되게 건강했을 것 같아요. 엄마가 봤을 때는 걱정은 되지만 아 우리 아들이 뭔가 미쳐서 빠져서 하고 있구나 라고 하셨을 것 같고 집에 늦게 많이 들어가거나 아침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네. 보통 부모님들 KBS